오기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동호의 스포츠당. 아, 겨울입니다. 겨울에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무엇보다도 스키이트였죠. 스키는 그냥 남의 나라 얘기였습니다. 아, 용평 스키장이 있었다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주로 드라마에서, 청춘 남녀들이 나오는 드라마에서 가끔 나오는 얘기였고요. 우린 스키이트였죠. 그리고 썰매였습니다. 스케이트도 아무나 탈수 있었던 아니었고요. 네. 제가 국민학교 3, 4학년 때, 성남에 살고 있었을 때, 지금 서울공항, 예, 그 근처에 스케이트장이 있었죠. 거기서 스케이트 타러 가고 10원짜리 오뎅 시켜서 국물계속 리필 받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평창 동계올림픽. 예, 이거 분산개최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스포츠평론가 최동원 선생 모시고 일단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이거부터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 예. 어렸을 때 뭐하고 노셨어요? 스포츠는? 겨울에요? 네. 우리 저기, 80년대 얘기할 때, 네. 이 전두환 아저씨가 이 국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가지고, 네. 네. 봄부터 가을까지는 심심하지 않게 야구, 축구 해주시고, 아. 이것이 모자르니까 겨울에는 농구, 배구 얘기니까, 스포츠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농구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 겨울 스포츠의 꽃이란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한때 뭐 대단한 인기를 누렸었잖아요. 뭐 전보 시리즈, 농구 대잔치, 대학 농구로 이어지면서. 뭐 그래서 저는 이제 농구 취재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한 15년 정도.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도 바빴죠. 그랬었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 배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예, 인기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그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예. 그 아, 학생 저요? 시절에, 예, 국민학교, 중학교 이럴 때는, 저, 이, 경기도 평택시 네네. 평택읍, 네. 안정리라는 곳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아, 그렇군요. K55. 네, 미군 기지. 예. 바로 부대 앞에 정문에서, 사서 썼는데, 네. 초등학교까지 그때는 국민학교였었죠. 네. 1.5km를 매일같이 걸어서 다녔습니다. 산 넘고 들 넘어서. 네.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그러니까 뒷동네로 가게 되면 논과 밭이었었거든요. 거기에 물을 다 채워서 아, 예.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예, 변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5살 때서부터 그 당시 그 구경하기 힘들었던 제 친구들 썰매 탈때 네. 저는 스케이트를 열심히 탔죠. 그거 봐요. 그, 이제 스케이트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었다 아, 그랬잖아요. 그 당시 좀 그랬습니다. 예. 근데 한번 빠졌습니다. 아, 얼음이 네네네. 녹아서. 그렇죠. 그 분명히 옆에 누가 불을 피워놓고 있었을 테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 지금 무슨 난로니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그, 뭡니까, 장작 떼고 그래, 그런 걸 예. 했으니까요. 그리고 예. 혹시 근데 제가 빠진 데는 돈안 내는데 그냥 물이 고여 있어서 얼음이 언제든 탔었고 한 100원 정도 내면 이제 겨울에 부대 사업으로 네네. 농사 짓던 분들이 이제 뭐 천막도 치고 해가지고 돈 받고 하거든요. 네네. 거기 가면은 이제 오뎅도 팔고 네. 이러죠. 그 추운 빙질도 좋죠. 겨울날에 예, 그한몇 바퀴 돌고서 오뎅 국물 마시면은 좋죠. 네.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썰매 또는 스키 예. 또 스노보드
이런 걸로 이제 대체가 되고 있는 이런 건데, 그 동계 스포츠 말이죠. 동계 예. 스포츠의 그 뭡니까? 아, 유치 경쟁. 예? 예. 예.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 끝에, 3수 끝에 강원도가 승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공동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분산 개최거든요. 네네. 공동 개최. 아, 공동 개최는 분산 개최? 예, 예. 공동 개최는 확실하게 대회명이 네네. 2002 한일 월드컵처럼 대회명도 바뀌게 되는데, 분산 개최는 그 몇 종목 경기만 나눠서 개최하기 때문에 대회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그대로 됩니다. 네. 이제 지난주에 이 분산 개최 때문에 이제 시끄러웠었죠. 예, 예. 강원도 쪽에서는 평창 조직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분산 개최는 현재로서는 힘들다. 예. 하지 않겠다라고 모습을 박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IOC에서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예. 올림픽이 너무 비대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환경 파괴 논란도 많기 때문에 올림픽을 개혁해야지 된다. 라는 네. 기치를 내걸고서 지난해에 IOC 위원장에 당선된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 올림픽 개혁에 대한 과제를 설정하고 준비를 해오다가 얼마 전에 올림픽 아젠다 2020을 발표를 했었었죠. 예. 이게 이제 이 토마스 바흐의 첫 작품이거든요. 근데 첫 작품이었었는데 때문에 저는 이 토마스 바흐를 비롯한 IOC 내부에서 올림픽 개혁을 적어도 이 토마스 바흐 임기 동안에는 지속적이고 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3년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 평창 동계 올림픽서부터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모두들 일반적으로 예상을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예상을 깨고서 평창서부터 이 올림픽 아젠다 2020을 적용하기 위해서 IOC가 일부 제안을 한 겁니다. 분산 개최하는 네. 것이 어떻겠냐라고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 토마스 바흐라는 인물이 자신의 어떤 공적이나 치적을 위해서 이 분산 개최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정확한 배경은 무엇이냐면 예. 물론 IOC 내부에 올림픽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큰 공감을 얻고 있지만 IOC가 보기에도 평창 동계 올림픽 준비가 너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 아니 그 삼숙한 끝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예. 그만큼 뭐 준비된 대통령 론도 있었습니다만 예. 준비된 개최지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강원도 가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 경기장 여섯 군데를 신설하거든요. 네. 신설하고 있는데 지난해 또는 올해 들어서야 첫 삽을 떴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좀 가서 보게 되면은 뭐 공정률이 뭐 20% 10% 얘기하고 있지만 네. 땅 고르고 이제 기둥박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지금 겨울인데. 예. 야. 근데 이 테스트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1년 6개월 이전, 적어도 2년 전에는 완공을 해서 이 시설물들 점검, 이 테스트 이벤트를 거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 일정이거든요. 네. 시간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예. 그럼 그동안 뭐 했냐? 예. 평창 너희들은 그러게 뭐 했죠? 올림픽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떠들었던 거죠. 갑론을박. 예. 이거 왜 갑론을박을 했느냐? 네. 무슨 갑론을박을 했느냐가 또 중요한데 네. 바로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아. 이 갈등의 원인은 뭐냐? 강원도는 올림픽을 계기로 철도도 깔고 경기장 짓고 도로도 개설해서 이 판에 강원도 한번 화끈하게 개발을 해보자. 이것이 목표였었잖아요. 그렇죠. 해서 뭐 이왕 질 거 크고 번듯하게 지어놓자. 아이스하키 경기도 1경기장, 2경기장 두 개 짓자. 하나는 남자 경기, 하나는 여자 경기 따로따로 해서. KTX도 깔자. 뭐 예, KTX 깔고 네. 원주에서 강릉까지 철도도 짓고. 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정부에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나중에 다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문제를 이제 걸고 나온 거였었죠. 그래서 규모를 줄여라. 개폐회식장도 이 인구 4,000명 횡계레에다가 짓지 말고, 강릉에 있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폐회식장을 활용하자. 네. 이런 거를 이제 강원도에 계속, 제안을 하고 압박을 했는데, 강원도가 세차게
밀어붙인 거죠. 네. 만약에 우리 원한대로 가지 않으면 올림픽 반납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평창 주민들은 이 정부의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시위도 하고 시위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올림픽 반납까지도 가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강력하게 반발을 했겠죠. 굉장히 극렬하게 네네네. 시위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심지어는 이 그분들 중에는 뭐 이 평창 개발이 그러니까 땅 사놓거나 아니면은 그 사업과 관계된 일이 있던 분들이 중심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긴 했었었고요. 예. 근데 이런 얘기 하다가 시간이 너무 이제 지체돼가지고 이 공사에 들어갈 마지노선까지 왔기 때문에 예. 원래 완공된보다 늦춰지게 돼가지고 작년 또는 올해 들어가도 착공에 들어간 거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끼리 뭐 이 국민 TV 라디오에서 최동호가 무슨 뭐 인천 아시안 게임 얘기하면서 평창 동계 올림픽 이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IOC가 네. 어떻게 알겠냐 네네. 국내 사정을 네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IOC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그러니까 중앙 정부와 강원도와 갈등이 심하다는 것, 또 이 강원도 주민들이 평창 올림픽 반납 얘기까지 주장하고 있다는 것, 또 강원도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왜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당연하죠. 한 달에 한 번씩 IOC에서 어드바이저가 국내로 옵니다. 올림픽 준비 상황을 점검하러. 우리 식으로 따지면 자문위원인가요? 어드바이저라고 한다면 아니면은 자문위원이죠. 네. 자문위원이죠. 조언인데 근데 그들의 의견은 무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올림픽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각종 경기장이라든지 대회 운영 준비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IOC의 기준을 맞춰야지 되잖아요. 만약에 맞추는 것이 어렵고 우리 환경이 이러니까 이거 좀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변경해야지 되는지도 협의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 고민을 다 얘기하고 다 보여줘야 되니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IF라고 국제경기연맹이거든요. 이 국제경기연맹은 각 종목별 국제단체들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연맹, 뭐 축구연맹 이런 것들은 이제 협의체인데 실질적인 그 준비 과정은 이 IF하고 조직위원회가 협의해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별로 평창 조직위원회에 이제 그 매니저가 있고요. 이 매니저가 IF에서 파견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 IOC나 IF가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훤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이제 그 결과 불안하다는 겁니다. 예. 한국에서 왜 이 경기장 시설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사후 활용 방안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 이제 IOC에서 얘기한 게 그 썰매 종목 갖고 얘기했잖아요. 예, 예. 썰매 종목이 이제 그 봅슬레이하고 루지하고 스켈레톤 세 종목. 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신다면은. 예, 봅슬레이. 네. 봅슬레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인승 2인승 해가지고 썰매인데 사람이 탈 수 있게 내려오는 거죠. 예. 그 스켈레톤은 조그만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그 전형적인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건데 머리가 밑으로 향합니다. 네네. 엎드려서 타는 거죠. 네, 엎드려서. 루찌는 누워서 타는 거죠. 타는 거. 머리가 네. 이렇게 위로 향해 돼 있으니까. 네. 이 세 가지 종목은 나라들마다 다 고민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봅슬레이, 레치, 스키레톤은 타는 그 인구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긴요. 그렇죠? 이건 경기를 위하는 경기. 경기를 위한 스포츠. 전 세계를 따져보더라도 이 종목 자체에 참여하는 나라들 숫자도 적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개최한 나라들마다 이 썰매 종목의 썰매 활주로를 보통 우리가 슬라이딩 센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슬라이딩 센터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애물단지가 됐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가노 올림픽 때 만들어놓은 슬라이딩 센터가 활용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네. 한국도 지금 그런 문제가 이슈가 되고 부각이 돼서 이슈가 되고 있으니 그러려면은 일본하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종목을 넘겨라. 이렇게 제안을 네. 한 IOC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지금 강원도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이 반대하시는 분들 다 자기 이토 차리려고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픽 지금 준비도 부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흥행카드가 없거든요. 예.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첫 번째 일환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 어차피 강원도도 재정 어렵고 올림픽 반납하겠다는 얘기로 협박할 정도까지 재정이 어려우면은 이 경기장 시설물들은 나눠주면서 실속을 차릴 계획을 짜지 되잖아요. 예. 그러려고 한다면은 일환으로서는 저는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대북 관계의 어떤 그 적절한 활용 카드로 북한의 그 마식령 스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지금 자랑하고 있죠, 최근에. 예. 네.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 종목 뭐 가리왕산 중본 500년 원시림 파괴하지 말고 거기서 개최하도록 우리가 오히려 IOC를 설득해가지고 개최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남북 공동 개최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사실 이슈를 모으게 되면서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지금 정권에서도 대북 관계의 어떤 그 개선책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된다. 예. 이런 면을 오히려 고려해서 강원도가 들이밀던지 아니면은 일본에게 좋다. 너희들이 저 썰매 해라. 우린 돈 들어가는 거 안 하겠다. 네. 대신에 너희들이 2022년 일본 하계올림픽 개최하니까 그 중에 한 종목 야구나 축구나 뭐 내놔라. 우리가 개최하겠다. 네. 그래서 강원도에서 개최할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와가지고 202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나 저는 남는 장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토건족들이 그걸 용납하겠어요? 그러니까 토건족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일속을 차리려고 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얘기. 네.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들 하고 있죠. 네. 그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뭐 강원도민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여태까지 왔는데 이걸 나눠주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네. 이런 얘기들은 뭐 현실을 가리는 얘기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 분산 개최할 때 이거 이익과 손해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때리고 알려주고 그리고 공론화 시켜가지고 결정하면 되는데 이건 사실 막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그 재선에 성공한 예.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번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 이 양반도 이성도 고르는 어떤 게 이 강원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정확하게 판단은 하고 알고 계실 텐데 네. 자기 의견 그 소신이 있게 표출 못하고 있죠. 끌려다니고 있죠. 제가 만약에 강원도의 그 최문순 이 도지사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올림픽 때 2020년에 우리가 종목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강원도 발전을 위한 또 프로젝트를 하겠죠. 뭐냐면은 네. 올림픽 개최 시작하기 전에 모든 종목 선수들이 다 전지훈련 가잖아요. 현지 가서 적응훈련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 때도 곧바로 브라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뭐 1개월 전에 이 브라질과 비슷한 기후로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적응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그 일본의 하계 종목을 몇 개 갖고 오게 되면서 강원도에서 이 베이스 캠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국가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일본과 기후 조건이 비슷한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보름 정도 하고 네. 경기하러 직전에 일본을 가게 된다. 아. 강원도 천에 그 하늘로부터 받은 또 이 자연 환경도 뛰어나고 하니까 네. 또 이 경기장 시설물들도 많이 있거든요. 강원도에 네. 국가대표 훈련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외 선수들의 그 전지훈련 유치하고 또 우리 선수들이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고 해서 실속은 우리가 다 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을 강단 있게 밀고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군요. 알면서 못하고 있죠. 알면서. 왜 그럴까요? 표를 의식한 거죠. 인기관리하는 거고.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도 이 강원도의 그 특히 염동열 국회의원하고 네. 몇몇 분들 뭐 대표적으로 이 강원도의 자존심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강원도민의 민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민심 정확하게 좀 데이터로 좀 증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강원도의 강원도민들 중에서도 이 올림픽 관대하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런데 민심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의 그 논리, 그들의 이속을 챙기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이 와중에 15일 오늘 IOC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국내외 분산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일축했대요. 뭐 박근혜 언니가 뭐 알겠습니까? 나이 드신 분 얘기 들어가지고 하는 거 좀 정렬하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강단 있게 밀고 나가야 할 강원도지사도 눈치 보고 있고
토건족들은 자신들의 그런 이익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주근하는 것은 도민들이군요. 나중에 세금으로 네. 다 또 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 복지 예산 다 줄이고 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질적인 생활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 분산 개최 없이 평창 동계올림픽 가게 된다고 한다면은 올림픽 폐막 후에 지금 그 뭐 강원도민의 꿈이라고 얘기하면서 장밋빛 미래 얘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주장하시는 이 정치인들 네. 심판해 주십시오. 아이고 심판해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최동훈 스포츠당은 80년대 해태 타이거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프로야구 초창기를 풍미했었던 그 무슨 프런트의 지원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연봉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시설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예, 해태 타이거즈에 대해서 야구를 좋아하셨던 분들 프로야구 초창기에 아마 이 해태 타이거즈라는 이름에 네. 대한 추억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약간은 촌스러웠던 느낌. 빨간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 그게 원정 유니폼이죠. 예. 홈에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만. 예. 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매치가 참 촌스럽게 느껴지는데도 자주 보니까 묘하게 해태하면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강렬했어요, 아무튼. 묘한 중독성이 좀 있었었죠. 근데 네. 왜 해태해태를 하냐라고 얘기할 때 일단 이제 성적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82년서부터 해태가 프리하고 원년 멤버입니다. 8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1년 8월달에 기아로 넘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19 시즌을 보낸 건데 19번 동안의 시즌에서 한국 시리즈를 9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년 동안 9번이니까 우승 확률이 50%죠. 네, 거의. 근데 네. 이 한국 시리즈만 계산해 보면은 100%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9번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서 9번 전부 다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가면 절대 지지 않았던 팀이라고 네. 할 수 있는 거죠. 해체 타이거즈 하면 김은중 감독 우선 떠오르죠. 네. 선동열 떠오르죠. 네. 김봉현, 한대화, 이종범, 이순철, 김종모, 김정수, 조계현. 김준환. 김준환도 있었고요. 김일권. 예. 와, 대단한 선수도 많았네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대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약간 설명하기 부족합니다. 네. 왜 부족하느냐. 이 80년대 어떤 시대적 상황 속에서 네. 겉으로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던, 얘기하지 못했던 이 어떤 이 일종의 한풀이, 서러움의 세월을 해태에 투영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해태가 80년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80년대 이후에 80년대와 80년 5월의 광주를 얘기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나 시와 소설을 봤을 때 해태 얘기가 거의 빠지질 않아요. 그러게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소설가이면서 이제 한예종의 교수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그 김경옥 교수가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네. 작품을 발표했는데 야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다 보니까 야구 소설인 것 같은데 야구 소설은 아니고 80년 5월에 광주를 얘기하는 소설이거든요. 네. 그 제목을 야구란 무엇인가라고 야구란 무엇인가로 담았습니다. 왜 그런지 김경옥 교수가 직접 쓴 서문 중에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알게 되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80년 광주 얘기를 꼭 쓰고 싶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면은 늘 해태 타이거즈가 떠오른다. 네. 그러니까 단순한 팀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게 광주 시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매개체였다. 예. 이렇게 이제 해태 타이거즈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김은식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김은식. 작가입니다. 아, 네. 이제 김은식 작가인데 야구만 전문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고 글을 써주신 김은식 작가인데 김은식 작가가 해태 타이거즈와 김대중이라는 책을 썼죠.
헤이트 타이거즈와 김대중. 네. 여기에 나오는 이 문장을 잠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김대중과 헤이트 타이거즈는 80년대 이후 전라도 지역을 상징하는 두 개의 아이콘이었다. 5월 18일에는 왜 무등 경기장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지 않는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던 퍼즐 조각을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다. 광주에게 야구는 그저 던지고 치고 달리는 스포츠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죽음의 공포가 길게 드리운 채 몇 사람만 모여 앉아도 정부 기관원의 뱀 같은 시선을 느끼며 숨죽여야 했고, 해가 뜨면 내 가족, 내 친구의 피가 얼룩진 거리 위에서 또다시 비굴하고 피곤한 삶의 좌판을 벌여야 했던 광주 시민들. 그들에게 무등 경기장은 유일하게 수천 명이 모여 앉아 목이 터져라 함성을 질러볼 수 있는 곳이었고, 그들에게 해태 타이거즈는 서러운 패배와 차별의 굴레를 벗고 승리의 희열과 부러움의 눈길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아. 이 정확하잖아요. 그렇군요. 아마. 왠지 뭉클해지는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대적 상황을, 아, 저 참, 그, 세월이 흘렀음을 느낍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 만났을 때, 이 80년 5월 광주 얘기가 나오면은 설명을 많이 해줘야 되네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이게 그냥 5.16이나 임진왜란과 같은 이 객관적인 그냥 역사적인 사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느끼는데. 롯데 선수들은, 아니, 롯데 응원단들은 홈런이 터지거나. 예. 기분이 좋으면은 부산 갈매기. 예. 짜라짜라짜 하면서 신난 노래를 부르는데, 해태 타이거즈 관중들은 목포의 눈물을 불렀어요. 목포의 눈물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목포의 눈물을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응원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목표의 눈물의 가락이 응원가로는 적합하지 않은 전혀 가락이죠. 전혀. 네, 네, 우리 네. 일제 강점기 때 이난연 선생이 불렀던 네. 사공의 뱃노래. 네. 아주 슬픈 노래잖아요. 예, 슬픈 노래인데 네. 이것이 이제 이 광주 무등 경기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근데 이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은 이 80년 5월 광주에서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네. 근데 이게 진압이 되면서 숨을 죽여야 했던 세월이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네. 예, 광주 시민들은 피해자였었잖아요. 예. 피해자였는데 범죄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죄인이 돼가지고 살아야 됐던 거였었죠. 네. 그러면서 이 실제적인 현실적인 분위기가 몇 명만 모여 앉아서 뭐 열띠기 얘기를 하더라도 정보기관들이 와가지고 눈초리, 감시의 눈초리를 느껴졌었고, 광주에서 내 친구 내 부모가 죽었는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고. 아니, 도해지에 나온 그런 광주 사람, 호남 사람들은 사투리를 버젓이 쓸 수 없었어요. 예, 그랬죠. 예. 근데 이들이 이런 그 모일 수 없었고 얘기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었다는 거죠. 그곳이 바로 무등 경기장. 그것마저도 5월 18일에는 경기를 못 하게 하는. 예. 예. 그러니까 그 무등 경기장이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한풀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해태를 응원하면서 광주를 얘기한 것이었죠. 지금처럼 치어리더가 없었을 때 예. 해태 아줌마라고 계셨다면서요? 아, 예. 그러니까 해태 아줌마하고 네. 유명했던 해태의 응원 단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지금 이제 사진에도 나오는데 약간 네. 촌스러워요. 83년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승하고 나면은 우리가 그 우승 그 트로피를 들고서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우승 트로피가 굉장히 큰데 네. 지금 말로 하면 리어카 있죠. 리어카. 리어카에다 그 우승 트로피를 딱 갖다 놓고 줄을 끌고 다니면서 그 퍼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있는데 굉장히 그 저기 뭐야 지금 보면 이제 촌스럽기도 한데 그 당시에 그 느낌을 확 전달받을 수 있는 사진이었었어요. 그게 말이죠. 용달차가 없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80년 광주 때 예. 리어카에다가 그때 예 그렇죠. 그 그래요. 사진도 많이 있었어요. 네, 리어카에다가 뭐 저 주먹밥 싣고 또 심지어는 그 시체도 싣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예, 그랬죠. 네. 네. 자,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그 그러니까 이 투영했던 거죠. 네. 80년 광주를 하면서 서러움을 달래면서 목노와 목포의 눈물을 불렀던 건데,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 야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에게 어떤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느낌을 광주 무등 경기장에 들어가면 받았다고 증언을 하거든요. 아, 선수들이 기를 받았다. 그, 예, 그러니까 예.
아, 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혜태를 얘기할 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 혜태가 100대 기업이 아니었다는 거를. 작은 기업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롯데하고 붙으니까 이제 큰 데인 줄 알았는데 지원이 어렵잖아요. 근데 네. 선수들이 어떤 그 불굴의 투지를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수 몇 면도 뛰어나긴 했지만 절대 지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에서 앞섰다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을 원정팀도 무등 경기장에 들어서면은 예, 관중들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로 인해서 또 해태 선수들의 어떤 눈빛으로 인해서 그걸 다 느꼈다는 겁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사진을 그 올려주셨는데 이게 초창기 아마 창단 시점의 사진이 아닐까 싶은데 아, 이게 창단식이 있던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선수들이 창단이 15명으로 창단했어요. 와, 그럼 나머지는 코치 둘 감독 하나 하겠네요. 지금 유니폼 입은 분들이 18명이거든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군요. 그럼 예. 여기에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김동혁 감독. 초대 감독인 고 김동혁 감독이고 그리고 코치 둘 빼놓고 15명이 선수였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82년 1월 30일에 예. 혜태가 이제 창단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는데 네. 14명 창단식 멤버가 14명, 15명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확하게 창단식 멤버는 15명입니다. 선수들이. 아, 그렇군요. 15명이었는데 이 창단식 아이고, 이후에 창단식 이후에 5명이 더 들어와요. 아, 예. 그래서 원년 리그를 뛰게 됩니다. 예를 들면 김일권도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로 진출을 대한야구협회에서 막았었거든요. 네. 근데 김일권은 탈출합니다. 아이고. 대표팀에 들어갔다가 대표팀에서 빠져나가서 해태를 가겠다. 나는 생활이 급하다. 예. 해서 이제 징계를 주려고 했는데 워낙 해태가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눈 감아 주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명으로 창단식을 하고 난 다음에 원년 리그를 뛰게 되면서 2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20명도 초미니 프로야구 선수단이죠. 아니, 20명 갖고 어떻게 1년을 버텨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김흥렬 감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원년 감독 김동혁 감독이 개성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죠. 해태 선수들도 강한데. 그래서 예. 불안을 일으키고서 떠나거든요. 그 뒤를 김흥렬 감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들어와 가지고 근데 김흥렬 감독이 아니 뭐 이 16명 가지고 어떻게 야구를 하느냐 라고 구단주한테 물어보니까 구단주는 야구를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아니 김동혁 감독이 16명이면 충분하다. 우리 일당 100이다. 괜찮다. 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감독이 하는 얘기를 야구를 하나도 모르는 구단주니까 김동혁 감독 믿고서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였었죠. 혜태의 그 박건배 구단주. 예. 그렇기 때문에 혜태는 그 회식 같은 갈 때 구호를 건배로 외치지 못했대요. 아, 이름이 건배니까? 예, 구단주 이름이 건배기 때문에 건배! 이거 안 된대. 예. 아. 그랬죠. 그래서 이 해태의 창단 멤버들 잠깐만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네. 투수가 이 창단식의 원년 멤버입니다. 네. 김용남, 강만식, 방수원, 이상윤, 신태중이라는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투수. 예, 예 여기에 재밌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년 리그에서 타율 왕을 차지했고 홈런 랭킹 위에 그 홈런 랭킹의 순위를 이름을 올려놨던 예. 김성환이 시시때때로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원년 리그에는 투수로도 활약을 해가지고 투수겸타죠. 예, 원년에 10승을 올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엄청나네요, 10승이면.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용남이라는 선수하고 김성환 지금 말씀드린 네. 이 김성환이 1, 2 선발이었었는데 네. 김용남은 9승 12패, 김성환이 10승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김용남은 사실은 이 대학 고등학교 대학 이제 군산상고 역전의 네. 명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될 때 주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최동원, 김시진, 김용남이 그 당시 아마추어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개띠 네. 삼총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프로에 와서는 그냥 무참하게 얻어맞게 됩니다. 네, 김영남 그랬었습니다. 예, 그 포수에 이제 박전섭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내야수에 김봉현, 차영화 있었고 외야수에 김준환, 김종모 등이 있었는데 외야수에 이제 김일권이 나중에 추후에 합류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타수만 잠깐 그 당시 원년 멤버를 소개해드리면은
1번 타자 김일관, 우리가 대도라고 불렀던. 대도였죠. 예, 도루의 교과서였죠. 예, 그리고 2번 타자 차영화, 3번 김성환, 4번 김봉현, 5번 오. 김종모, 오. 6번이 김준환. 오.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3, 4, 5, 6번 대단하네요. 대단하죠. 그래서 KKKF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나중에 이제 한대화가 가세하게 되면서도 막강한 그 실력을 보여주게 되는데. 네. 근데 원년에는 이 혜태가 4위였었거든요. 네. 이제 83년, 1년 뒤에 우승을 해버리잖아요. 원년에 4위였었었는데 우승의 조짐을 보여줬죠. 네. 왜냐하면은 김봉현이 홈런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근데 이 김준환이 홈런 2위였었고. 오. 김성환, 투수로 나와서 10승을 넣었던 김성환이 홈런 13개. 우와. 그때는 그 경기수가 작았어요. 80경기였습니다. 예, 80경기밖에 안 됐어요. 예. 네. 근데 김성환은 타점왕까지 또 차지했었어요. 예. 이러다가 또 김일권은 도루왕. 네. 찾았으니까 우승의 가능성을 내비쳤던 거였죠. 예. 근데 이제 83년에 선수들이 한 명씩 그 들어오게 되면서 해태의 그 신화를 우리가 열게 되는데 83년에 우승했고 86년에서 89년까지 4회 연속 우승을 했고 91년, 93년, 96년, 97년에 우승을 했는데 네. 이 80년 해태를 기억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던 것은 86년부터 89년까지 4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였었잖아요. 네, 6, 7, 8, 9. 예. 이제 83년 우승한 이후에 그 이름만 들어도 추억의 이름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우선 이 84년에 문희수가 입단하게 됩니다. 광주일구 출신인데. 네, 광주일구 출신. 이 문희수가 왜 대단하냐면은 이 프로, 그러니까 한국 야구사의 이름 한 페이지를 올려놔야 되는 선수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 문희수가 이 대학교 팀에 스카우트 제의를 뿌리치고 오. 고졸로 처음 해태에 입단한 겁니다. 맞아요. 그때는 아치도든 대학은 나와야 된다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다들 대학을 갔어요. 예. 네. 대학 갔다가 프로 가는 게 정규 코스였었는데 최초로 이 고졸 이후에 해태에 들어가면서 고졸 선수의 신화를 쓴 거죠. 성공 신화. 네. 그래서 이 문희수로 인해서 고졸 출신들이 곧바로 대학을 거치지 않고 프로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대학야구 판도가 뒤바뀌었죠. 예. 연세, 고려, 뭐 한양, 경희, 영남 이렇게 예. 돼 있던 이 판도가 바뀌게 되면서 제주에 있는 대학교도 우승하게 되고 아하.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예. 85년에 선동열이 입당을 하고요. 네. 86년에 김정수, 장채근, 신동수, 차동철, 89년에 이강철, 조계현 등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한참 잘 나가던 때의 이 해태 왕조의 그 멤버들은 그러니까 뭐 이순철이나 백인호, 네. 홍현우, 이순철, 백인호, 이강철, 조계현 이런 선수가 신인급으로 활약을 하고 원년부터 뛰어왔던 뭐 김봉현, 김종모, 서정환, 김성환, 이상윤이 고참으로 지냈던 그런 팀이었었죠. 그랬었군요. 예. 네. 그래서 이 4회 연속할 때 해태 마운드의 트리오. 선동열, 조계현, 이강철 트리오였었습니다. 예. 막강하죠. 막강하네요. 예. 근데 이 해태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또 잊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눈빛이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해태 선수들은. 눈빛이 다르게, 김웅현 감독이 조련을 했고, 이 당시 멤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헝그리 정신이었다. 라고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만큼 해태가 이들을 굶주리게 했습니다. 연봉도 작았고요. 연봉이 굉장히 작았는데 네. 이 연봉 때문에 이제 또 수많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수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연봉 협상하다가 구단 직원하고 선수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었답니다. 예.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었었고 근데 이 당시에 그 해태에서 연봉 협상을 담당하던 분이 훗날에 그 KBO 사무총장하고 네. KBO 총재의 특보까지 했던 유명한 분이거든요. 네. 이상국 전 KBO 총재 특보였었는데. 아, 이분이 해태 출신이군요. 예, 해태에서 네. 연봉을 담당하면서 서로 선수들과 멱살 자리 하면서 깎고 있던 이분이었었죠. 예. 근데 얼마나 어려웠었냐면 해태에서 10승 올린 투수가.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전화가. 아하, 네, 이 진동으로 하지 않은, 네. 죄송합니다. 예.
지금 그 게시판에서 혜태 아줌마 그리고 혜태 응원단장 이분들이 모두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닌데 예. 자발적으로 유니폼도 제작하고 나와서 응원을 주도하고 그 흔한 치어리더 없이 호루라기 불면서 예, 응원했었던 게다가 혜태 임직원들이 나와서 사진 올라오네요. 예, 예. 혜태 임직원들이 이런 유니폼을 입기도 하고 아이고 세상에 혜태 타이거스 뭡니까 이 치어리더들의 원조라고 할까요? 호피무늬 치마에다가 빨간색 아주 강렬합니다. 느낌이 팍팍 옵니다. 80년대 느낌 팍팍 오네요. 세상에 예. 아 이분의 응원단장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입니다. 아 이분이군요. 예, 그 리어카 줄로 끌고 가셨던 분 우승 트로피 담고서. 네, 임갑교. 예, 임갑교 씨. 그랬군요. 네. 그래서 뭐 오늘 혜태 얘기가 다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혜태가 그 왜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을 얘기했는지 네.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굉장히 짰다는 거거든요. 연봉이 짜다. 연봉이 짜고 예. 짜서 이 혜태에서 10승을 올렸던 투수의 연봉이 다른 팀의 뭐 삼성의 1승 올린 투수하고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혜태가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했었잖아요. 83년에. 네. 그 이후로도 4회 연속 우승하고 했었었는데, 우승하고 난 다음에 선물을 구단에 나눠주잖아요. 예. 네. 선물로 온 게 뭐였었냐면은, 혜태 제과의 종합 선물 세트. 그 과자 모아놓은 거 있죠. 아니, 무슨 위문품 주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이게 이거를 한국 시리즈에서 우승하거나, 추석이나 구정 때 같은 명절 되면 이거를 선물로 줬다 이겁니다. 아유.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아니.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랬는데, 이제 선동열이 그 입단할 때. 네. 예, 계약금이 1억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랬었죠. 1억 3,800만 원을 받고 엄청난 금액이었었죠, 당시로서는. 기록이었죠. 예. 이 선동열이 85년에 계약금 1억 3,800만 원에 이제 혜태에 입단하게 되는데, 선동열하고 연봉 협상을 하면서 구단 담당자의 입에서 터져나온 유명한 말이 있죠. 아직까지도 이제 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1억 원이면은 트럭으로 껌을 몇 대를 팔아야 되는지 아냐. 이 얘기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해졌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가 혜태 껌 팔아서 야구단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 참.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도 불만이 쌓이죠. 예. 특히 이제 83년에 우승했는데도 83년 우승하고 난데도 연봉 인상이 되진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만이 드디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불고기 화형식 사건이 84년에 터져 나오게 된 거죠. 불고기 화형식 사건. 예. 그 얘기 지금 해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예. 지금 불고기 화형식 사건까지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제 8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84년 4월 10일. 네. 이게 이제 그게 이 개막전 홈 개막전이었었죠. 예. 홈 개막전이 끝나온 다음에 이제 박건배 회장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회식을 한 겁니다. 예. 장소는 불고기집이었습니다. 예. 그때 불고기 체육회였었죠. 현재 그 식순상 구단주가 이제 인사 말씀하고 폼즈 잡고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건배 딱 하고 예. 자 식사합시다. 해서 먹잖아요. 불고기가 익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네. 회장님이 한 점 드셨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은영 감독이랑 그 구단 임원들이 아 드세요 맛있게 듭시다. 그래서 본인들은 먹고 있는데 선수들은 왠지 꿈쩍도 안 해요. 분위기가 쏴해진 거죠. 그 자세로 5분 10분 계속 그냥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불고기가 새까맣게 타잖아요. 네. 고기 탄 냄새가 그냥 식당을 진동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김은영 감독이 인상 쓰면서 아니 맛있게 먹으라고 얘기한 데도 꿈쩍도 안 해요. 불고기 다 태워버렸습니다. 항의한 거네. 뭔가 무언의 시위죠. 불만이 있다는 걸 그 회장님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승됐는데 우리를 이렇게 대우할 겁니까? 라는 그런 거 예. 그래서 박건배 회장이 눈치를 채고서 인상을 찌푸리고 먼저 퇴장해버렸었죠. 그래서 그 의사를 전달한 거였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유명한 불고기 화형식이었었는데 불고기 화형식 예. 좀 나름의 그 인생사에서 성깔 있게 풍우나라고 불렸던 그 대도 김일권 선수. 네. 김일권이 후에 밝혔죠. 뭐라고? 내가 주도했다.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때 주장이었나 보군요. 주장은 아니었었는데. 예. 근데 그분은 이제 스타일이었었죠. 아. 불만을 좀 표시하고 왜 우리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그래도 그렇군요. 주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급이 아니면 절대 이런 걸 주도할 수 없었을 텐데. 예. 일사불란하게. 예. 이렇게 선수들의 일이 구단주가 참석한 자리에서 불만을 표시했는데도 혜태는 오히려 연봉이 좋아지질 않고 선수들 숙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열악해졌죠. 그래서 이 김동혁 감독, 초대 감독이었던 김동혁 감독의 유명한 한마디 아직까지도 회자가 됩니다. 뭡니까? 그분은 이제 저기 그 이북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이브라우, 우리는 일당 100이야. 16명이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에 이제 혜태의 그 군기가 얼마나 셌는지. 네네. 눈빛으로 어떻게 상대팀을 제압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태 타이거스의 전설의 추억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